그래서 질병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글자 글자마다 잘 써먹고 못 써먹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축운은 여자가 자축대운을 지나고 팔자에 금수가 왕하다. 팔자 내에 금수가 왕하고 자축은 일주고 뭐 볼 거 없이요. 아이들 보면 됩니다. 자축대운을 지금 자축대운 끝부분을 가고 있다면 우째 사람 뭐. 그 말 한마디 나오는데 더 이상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럼 뭐. 그러니까 자축대운에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손 부르트고 발 부르트고 아 없고 띠댕김에 그래 돈 벌었다는 거예요. 자 건강도 드러나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대운과 음대운 하는 것은 양대운 음대운 속성을 여러 가지 잡을 수 있는데 예, 양대운을 그 글자 자체로서 예, 예, 인하고 묘면은 인이 양이고 묘가 음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럼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축인묘진사에서 인묘진이 양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오미까지가 됐죠. 양이 드러난 것이고 신유술해가 대체로 음이 강화되는 거죠. 음, 신유, 술해, 자, 축까지가.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축을 빠져나와서 오까지, 그 다음에 미를 빠져나와서, 인까지, 축까지가 양운동, 음운동이니까. 남, 여자가 이 양운동 속에 있을 때는 대체로, 예, 그래도, 예, 양적인 어떤 운동 요소에 의해서 득보율이 많다고 보고, 질병도 쉽게 다뤄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예, 남자가 음운동 속에 있으면은, 대체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루기 쉽다, 이렇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오행보다는 결국 음양의 운동성 그 자체에서 훨씬 더 크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어째 해야 돼? 띄워줘야 돼, 띄워줘야. 띄워주면 막 그냥 막 반지 빼오고 목걸이 빼오고 간다 할게요. 무심한 자꾸 눌리뿜면 빡! 튀잖아, 얘. 그 답이 더 잘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양대운 운동 속성도 있으니까, 그것이 질병의 이 시간적인 음성. 이렇게 여자가 이미 음대운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 이랬을 때, 이때는 상당히 예,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신유대운을 가고 있는데, 진단 묘는 신의 중간쯤에 질병이 드러났다. 자, 이것은 예, 운동 자체가 음운동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막아놔도 또 다룰 일이 생기거나 다른 쪽으로 자꾸 잘 드러난다는 거죠. 예, 질병 자체가. 거꾸로 가는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 그쵸. 예, 예. 예. 기본적으로 대운이 음운동 속에 있던 것들이 점점 양운동 쪽으로 계속 빠져나와서 작용을 받게 되는 거니까 훨씬 나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하는 것입니다. 대운 진술 충미에는 천병이라는 문둥병, 정신병, 이건 대운이에요, 지금. 지금 그 부분은 그 운, 대운에서 지금, 그 간지들 어떻게 작용하느냐인데, 진술 충미 대운에는 천병이라는 문둥병, 정신병, 마비질환 발생이 많고, 진술 충미 운에 원래 몰락도 잘합니다, 몰락. 진술충미운에 몰락성쇠의 어떤 전환점이다, 여러분. 전환점. 성쇠의 전환점. 그리고 질병이 한번 발생하면 이런 무언가가 몰락시킨 인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질병이에요. 다루기 어렵다. 다루기 어려운 병은 대체로 뭐 문둥병, 정신병, 마비질환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좌우묘유는 대체로 뇌과병. 좌우묘유라는 것 자체가 가운데 중심을 의미하거든요. 중앙, 중심. 좌우묘유의. 그다음 인신사의 우에는 외과,
포장된 겉을 의미하거든요. 인신사회라는 것 자체는 운동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외과 질환인 수술 물리치료 질환이 대체로 많다 이래 보면 되죠. 그 다음 육신상 관운에는 점염성 질환 질병 침범 쉽다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뭘로 해요. 상호로도 보고 사고에 의한 상해 손상으로도 보고 세균성 질환으로 봅니다. 세균성 질환. 그래서 전염병 질환이 잘 되는 거죠. 편관이라든지 또는 관성 자체가 질병이 될 때는 세균성 질환이나 사고성 질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더 운의 어떤 경향성이니까요. 예. 자, 그럼 육친에 의한 요소 분석 하나 봅시다. 육친에 의한 요소 분석은, 육친이라고 우리 연습을 많이 해봤죠. 연습을, 저번에, 저번 시간쯤에 표를 봐가지고, 정관운, 정인운, 편인운, 이렇게 다 해봤었죠. 육친적인 요소로도, 편인운에, 예를 들어서 편인대운에, 편인대운에 우리가 진동이 발생하니까 어떻더라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막 관리를 해도 잘 안 낫고 또 만성적으로 늘어지는 식으로 육친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질병이 쉽게 낫고 어렵게 다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운적인 요소의 중심이 왔을 때 이 수단들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행에 의한 분석, 오행에 의한 분석도 마찬가지죠. 이미 운동 자체하고 그 다음에 인묘, 목운동, 사오, 화운동, 신유, 금운동, 그 다음에 해자, 수운동일 때 이것을 어떻게 잘 써먹느냐 하는 오행적인 요소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남자는 주로 금수를 잘 써먹고 여자는 목화를 잘 써먹고 남자가 목화운에 병이 드러나면 다루기 힘들고 여자가 금수운에 병이 드러나면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오행적으로도 자료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과 충, 제살에 의한 분석하는 거죠. 합충이라고 하는 것은, 합충이라고, 충은 이제 간지 내에 작용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간지 작용하는 거, 자, 이런 팔자가 있다. 팔자가 있다 이랬을 때, 어떤 글자가 다가왔을 때에 원숭이 신자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작용할 거냐 작용했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중할자가 있으면 중해요. 중할자가 있으면 일충. 그래서 충작용부터 가장 먼저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 충이 이제 좋은 글자를 훼손한다든지 불안하게 할 때 대체로는 질병에서도 양상 자체는 충에 의한 거는 주로 이제 급성으로 잘 드러나고 급성으로 잘 드러난다. 또는 뭐 사고성도 되죠. 사고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합할자가 있으면 합해요. 합할자가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진이 있다 그러면 인하고 먼저 중한작용이 보통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신자진에서 진을 따라가가지고 합을 자꾸 하려고 하는 작용이 되는데 이 합은 뭐냐면 결과 오행에 의한 결과 오행 작용. 그 처음에는 인을 충해서 오는 작용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합을 해가지고 요놈이 수국을 돕겠죠. 수국을 도우면 그 수국이 그 팔자에 상승적인 작용을 하느냐 하강적인 작용에 따라서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건강을 다루기 쉬우냐 안 쉬우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도 없고 합도 없으면은 결국 생으로 갑니다. 생. 생. 근데 중할자가 있으면 중하고 합할자가 있으면 합하고 합할자도 없으면 생으로 가는 거죠. 진이 없다 이러면은 결국은 이 팔자 내에서는 처음에는 금으로 작용하다가 뒤에는 생수. 수가 여기 만약에 있다 이러면은 신금이 인수를 거들어주는 식으로 결국 작용을 함으로써 이 글자가 이제
강화됨으로써, 임수가 강화됨으로써 팔자매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해 나가면 되죠. 예. 아까 명초 같은 경우에도, 갑신에, 자가, 병자가, 무진 같은 경우, 이 경우에 삼합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이죠. 근데 오가 왔다 이러면은, 삼합이라는 것은 그 합이 어떻다고 해? 사회적인 합이라 했죠. 사회적인 합이니까 충하면 금세 흩어져 버려요. 금세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신자진이 서로 상승적인 작용하고 있던 것을 셋 다 동작을 거의 멈추는 형태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불안 요소가 강한 거죠. 네. 오가 와서 자를 건드리면 신은 신대로, 자는 자대로, 진은 진대로 이렇게 제대로 서로를 식신이 재를 도우고 재가 그러니까 식신과 비견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오가 와서 자극을 하면은 자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신도 불안해지고. 그럼 간, 팔자에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지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질병적 요소 드러났을 때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양상으로 잘 나타난다는 거죠. 방합증이 되시는 어디 방합례? 그렇죠. 방합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오가 와서 해서 해자축일 때는 해자축일 때는 오가 와서 자를 충하잖아요. 그러면 요 세 명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고 더 세진다니까요. 우리는 물이다 하면서 예. 사나이로 태어나서 막 이래가 오가 오잖아요. 예. 오가 와가 자를 두드리면 해가 와가서 와서 말리고 축이 와서 니 죽는다 하고 예. 이런 식으로 방합은 더 충에 의해서 자기 자를 지키려는 역할이 강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가 제대로 반밖에 작용 못하고 삼합은 오가 왔을 때에 전체를 동작을 둔화시키는 작용이고 오가 더 특세를 하게 되는 거죠. 오작용. 그럼 이렇게 지지가 자가 대세를 이루면 그럴 때 자가 대세를 이룰 때에 그리고 이때도 세군 세군이라는 것은 밖에서 온 것은 임금과 같다는 거죠. 임금. 그러니까 이 경우도 내가 방압과 같이 처리하면 되거든요. 방압처럼 우리는 자다 하고 있는데 오가 진짜 죽을래. 완전히 발라버리고 그러니까 요람은 막 해하고 축하고 막 이 대적을 해야 되니까 오가 하나의 칼 가지고도 안 되고 총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 못 다루고 부분적으로만 작용하고 가는데 요런 경우에는 똑같이 대한독립 만세하니까 가릴 것 없이 바로 막 기관총으로 때리는 거예요. 자가 수에 해당하는. 예. 자가 수인데, 해수하고 오하는 요 둘 사이 잘 보라니까, 예. 해수는, 예, 갑목, 임수,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적 요소가 있죠. 오 중에 정화, 을목, 병화, 기토, 병화, 이렇게 해서. 기하고 갑하고 정하고 입하고 이렇게 다 결국은 둘이서는 요래겨울에는 자하고는 사이가 안 좋지만 해하고 오 사이에는 뭐냐면 저녁에 또 술자리도 같이 한 적도 있고 또 막 또 이메일도 서로 이래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입장 난창한 거라 이 경우에는요. 자를 때리니까 해가 흐라지 마소 이러거든요. 근데 자를 봐서는 조져야 되잖아요. 일단 예. 충할 게 있으면 충해보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해수나든지 축토의 방해작용 때문에 제대로 다 못하죠. 그리고 무기도 달라야 되고 자를 조질 때는 살을 하고 그 다음에 오가 해를 꼭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 어찌 됩니까? 좌우에 보필 하고 있는 자를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건 형님이 처리하소 이러면 내가 내 손으로는 자 못 조지겠고 살을 굴러야 되잖아요. 그죠? 살을 굴러가지고 결국은 딱합해야 되고 또 축은 축하고도 마찬가지로 이 미가 결국 와야 써야 되니까 결국은 산화 미를 또 끌고 와서 결국은 해자축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요런 형태의 합은 뭡니까 다루기가 참 오가 다 두드리 패기 어려운데 요 경우는 그게 아니죠. 전부 다 똑같은데 뭐 대한독립만세 하고 바로 기관포로 바로 딱 그거 뭐
불순분자가 딱 정해져 붙잖아요, 얘. 불순분자가 일색이잖아요, 얘. 일색일 때는 바로 이런 폭발작용이 오는 거죠. 이 경우는 그렇게, 그래서 방합이 모습하는 거죠, 방합이. 이 경우는 일종의 방합인데, 전부 다 대목군으로 똑같다 이거죠. 그럼 요한에서도 결국 저끼리도 형님 이러면서 인생은 해명위로 살아야 돼요. 옆쪽으로 살아야 돼요. 막 이렇게. 저끼리도 원래 인생 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형제 합이니까. 굳은 일이 생기면 그래도 우리는 코리아 나이가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자 양쪽에 사하고 예, 예. 네가 딱 대기하고 있다 오고 오면 자는 완전히 절단 그거 절단 나는 거 그때 딱 절단이다 이랬어 요 절단이다 제가 그러니까 사하고 자하고 미가 이렇게 있는데 오다 온다 아닙니까 그럼 요 경우는 뭡니까 사오미 즉어가 방합을 이루죠 그죠 그럼 바로 자지팔도 본다 할게요 그러니까 주로 마누라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갚고 일어난 일들이 보니까 자기가 막 한강에서 그냥 앞차 따라가는데 집안 빠지는 거다 하여튼 시작하더라니까요 예. 그리고 그 바람 부는 날 왜 하필이면 간판이 널찍가지고 간판이 널찍가 그게 또 바로 막 바로 위에 건물다가 저쪽에서 떨어진 이어가가 빠져가지고 예. 예. 그 양반은 그 실제 상황을 그런 그 간판이 하여튼 그래가 이해에는 각별히 조심하라 이렇게 했는데 양반이 뭐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 또 간판이 또 떨어지기도 막 떨어집니까 그런데 그게 와가지고 하필 어깨를 때려도 괜찮고 열 빵 때려갖고 6개월 동안 입어이래 바로 다운돼갖고 그래서 자기는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처음으로 요런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입니다 요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니까 딱 적어줄 때 막 그냥 더 나쁜 소리까지 적지 말고 막 대충 절단이다 이래서 놓으면 요 경우가 그렇죠 요 경우도 이제 그 삼합이니까 충을 함으로써 결국 충작용에 의해서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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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와자죠 그죠 예. 와해. 에이, 안 쓸라도. 대충 뭐, 이래 쓰죠, 그죠? 이래, 해자를 치고. 예. 이렇게 와해가 기와장이 풀리듯이 확 풀려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개인적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 요소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충의 작용, 그 다음 중담의 합,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생하는 작용, 다음 글자로 이루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오행적으로 그 합과 충 대사를 위한 분석 이제 요런 아까 요런 경우에 있죠 이제 대운에서 만약 이런 게 왔다 간혹 산업은 있습니다 전에 그 사중생 말씀드렸죠 사중생 죽었는데 사는 거하고 똑같은 사는 작용 사는 작용 완전 죽은 듯이 살면은 삽니다 그래서 그 신살에서 역마라든지 예, 불안한 글자가, 역마가, 만약에 이 팔자에, 이런 식으로, 자, 요런 명적 우선화서 겨울에 물이 식신을 소중히 쓰고 있는데, 요때 이 신이 와서, 인을 충한다면, 이 글자 자체가 식신을 충하는 작용도 되지만, 이 운 자체가 역마죠, 그죠? 예, 역마 작용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간판이 날라와 때리고, 막 내가 띠뿌니까 간판을 안 맞고 살더라. 네, 이게 이제 신살이라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만리로 막 돌아다니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은 식신을 갖다가 그대로 신이 와가 총을 하나 때리겠죠, 그죠? 그런데 배 타고 사해 만리 다니면서 막 흔들리는 데서 밥을 무니까 식신이 죽 맞아 있죠, 이미. 예, 그러니까 그 총의 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질병이 오더라도 돌아다니니까 싸돌아다니니까 괜찮더라는 거죠. 예, 괜찮더라. 그다음에 이제 자축이나 오미 이런 아까 그 고정적인 요소에서도 예, 대운 자체에도 고정 요소에서 대체로 해외에 있으니까 훨씬 덜하더라거든요. 해외. 해외로 이렇게 가서 이 글자가 굉장히 지형과 정체의 배를 준다 하면.
예, 주로 해외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체로 그 안 좋은 글자가 이미 대운에 들어와서 신살적으로도 작용하고 오행주 작용할 때, 해외에 가니까 대체로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까지는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강이나 질병도 마찬가지로 예, 좋지 못한 것을 뭡니까? 훨씬 적게 오더라는 거죠. 훨씬 적게. 해외에 가실 차비가 없는 분들은 부산 영도도 있습니다. 부산 영도도 일단 물을 건너가기 때문에 대륙에 닿아서 기운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약하니까 부산 영도는 섭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영 전에 한번 제대로 했었는데 하는 일이 영 안 풀릴 때는 해외로 한 번씩 갔다 오시라. 제주도도 섬이고 영도도 섬이니까. 네. 자, 그다음 고질병과 사망시기 뭐 여기까지만 진도하고 욕심 한번 내봅시다. 고질병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간지 내에 들어가서 지금 무수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사망시기를 챙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육친적으로 쭉 해봤는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측면이죠. 측면. 측면이 뭐냐면은, 인간 활동의 원천이나 활동 자체, 움직임, 움직임. 활동이나 움직임의 원천. 이 원천을 뭐로 보느냐면 재성 중에서 자동차로 치면 기름이 정제라 했죠. 기름이 정제고 편제는 짐과 같은 거라 했죠. 전혀 기억이 새롭습니까? 자동차 할 때 했었죠. 그럼 이 정제가 결국은 그 소진되었느냐 소진이 안 됐느냐를 가지고 사망시기라든지 기본적으로 고질병이 나타나서 다루기 어려울 것이냐 보는 방법이 뭐냐면, 일주를 기준으로 팔자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더라도 경 같으면은 일주를 기준으로 정제가 뭐 을이 되죠. 그래서 이 을이 그 임묘 그래서 임묘하여버린 대운을 지났다면 병이 한 병 오면 상당히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머릿속에 전제를 둬야 됩니다. 기름통이 한 번 비어버렸다는 것은 이게 을이 임묘하는 거죠. 어느 운인가 술이죠. 술. 그죠? 대운에서 정제가 임묘를 한번 당해버리는 거라는 것은 완전히 형체가 또는 앵꼬가 됐다는 거죠. 기름통이 앵꼬가 되어버려서 완전히 비어버렸다. 비어버린 흔적이 있으면 그 다음 수른 다음에 드러나는 진정들은 상당히 고질병 요소를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도 언제 물하고요? 힘 있을 때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있을 때. 그래서 정제가 임묘를 한번 해버려서 원래 팔자의 활동의 원천이 되는 정제 요소가 소진이 된 사람은 기름을 부어도 이렇게 차가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아, 벌써 손가락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식신성이 성령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아닙니까? 식신성은 수성이죠. 수성. 목숨. 목숨이고 숨만 쉬고 있어도 식신이거든요. 그런데 활동의 원천은 결국은 정제성이라는 거죠. 재성에서 움직임이 오거든요. 오줌에 돈이 딱 실리야 까딱까딱 하죠. 식신이 뭐냐면 밥 먹는 거고 거울 보면서 탁 챙기는 거. 이 식신성이고 또 팔다리 움직이는 거고 기본적인 성장 먹는 거, 의식주 이런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사회적으로 주로 많이 드러나고요. 원천적으로 그 사람 운명의 유일한
태어나서 지상에 진짜 짝은 지상에 지상의 짝이라는 것은 정제밖에 없어요. 정제. 정제가 가장 정확한 지상의 짝이거든요. 그럼 갑은 땅바닥에 기가 될 것이고 기를 임묘시키는 축을 한번 지나버렸으면 앵꼬를 한번 당했다는 거거든요. 기름이 고속도로에서 한번 퍼져붙다 이거예요. 예예. 팔자 내에. 예예. 임묘. 아 임묘가 있는 그런 큰 상관이 없고요. 부인이 보통 부인이 건강이 안 좋은 경우 잘 드러나요. 월지에 묘가 있단 말씀이에요. 정제의 묘. 정제의 묘가 있는 사람은 결혼이 빠르면 부인이 대체로 건강이 부실해서 비실비실하거나 그 활동이 대단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건 근본 운명이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운에서 들어가는데 팔자 내에 있어서 운에서 안 만나는 건 괜찮다니까요. 예예. 운에서는 이제 그런 경영을 안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사막의 길을 가다가 기름이 한번 다 떨어져 가지고 견인 당해붙다. 예. 예. 그 차는 예, 한번 다시 고장이 나면 상당히 고질적인 질병 요소로 잘 넘어간다는 거죠. 예. 이거 좀 그건데. 예, 예. 그 월지 자체가 우리 보통 개수사인데 예. 예. 뭐 4나 6이나 이렇게 썼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4살까지는 월지에 의해서 그걸 운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4살까지 예, 예. 4살까지는 그거를 지나왔다고 어린이라서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 적어도 한 10년 정도 벌써 임묘를 시켰다는 것은 정제라고 하는 원천적인 기운을 써버리게 한 것이고, 팔자 내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결혼이 빠를 때에 그럴 소지가 있는, 그저 인자 정도만 작용하는 거죠. 예. 그럼 정제 못 쓰면 편제 쓰면 되고, 편제도 얼마나 예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건 문제인데, 대운에서 예, 임묘의 이 정제가 임묘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게 좀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 약도 이 힘 있을 때 기름 다 안 떨어졌을 때 또 기름 넣어야 되는 거고 한데 이 원천적인 힘을 예, 이렇게 소진시키는 인자로 잘 작용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질병이 생긴 것은 대체로 좀 고질병이나 난치로 잘 간다는 거죠. 예, 예, 예. 관을 생기면 별도의 원천으로 쓴 사람은 관이 생기면 아, 그건 아니죠. 관은, 예, 예. 관하고 다르고. 이게 이 세상의 움직임의 모든 움직임의 원천 정제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활발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편제성이에요. 그래서 재성을 뭐라 하느냐 하면은, 농마라고 책에서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재를 모아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관은 뭐냐면 벌써 재를 통해서 이룩한 결과를 의미하거든요. 결과. 재를 통해 이룩한 결과를. 그래서 가장 완벽한 짝은 이 정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죽는 때는 언제인데요? 예? 그 사망 시기는 그러니까 정제가 입고 하역 끝 부분이 대체로 수명으로 그 요건 이제 요건 대운에서 안 쓰고 세운에 쓰는데 세운에 쓰는 거는 했었죠 그죠 식신이 입고 식신이 입고 그러니까 정제가 입고한 대운을 지난 사람은 수명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좋지 못한 세운을 만나면 수명까지도 의심을 잘 받아요. 그러나 아까도 그랬지만 예, 앞부분에서 설명했다시피 만물과 친하게 지내고 예, 아까 그 했죠 그죠 예, 계집에 들어가가지고 개 한 입 내 한 입 이러면서 소시지 나눠 먹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예, 수명을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받는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아주 많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그 개국용신이나, 아까 앞부분에 강조해 놓은 거 있죠. 강조해 놓은 것에서 이제 좀 더
그 정밀하게 그 사람의 운명적 요소를 볼 때 이러한 방법도 고안되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운을 보통 어떻게 지났느냐 챙겨보면 됩니다. 요 때에 경일주가 이런 운을 지났다면 이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때 보통 대부분 다 고달프게 살거든요. 고달프게 살았는데 맨날 술로 살았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수명이 굉장히 빨리 의심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예, 오늘 이것도 자기가 또 다 따져보시고 그래, 저건 하나의 측면적인 요소니까 절대적인 어떤 이걸 보시지 말고, 예. 또 뒤에 이제 운세에 의한 건 다음 시간 또 다시 그 중요한 어떤 그하고 샘플 공부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사망 시기라든지 운세적인 흐름 하는 건 따져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욕심 내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질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